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로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아주 외모로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 마음은 시커먼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인물은 너무나도 잘났는데 마음은 아주 고약하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모만 봤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저 사로잡는데 오,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를 보든지 중심을 보든지 똑같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은 지내보니까 함께 지내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이거는 진짜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38년 된 교회, 참으로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눈에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마태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세관에 앉아있던 그 마태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가 예수님과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렸어요. 이 잔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첫째로는 성별 잔치고 두 번째로는 환영 잔치입니다. 시리의 생활을 청산하면서 옛날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송별 잔치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환영을 받는 아주 뜻깊은 그런 환영 잔치인 것입니다. 특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마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아주 복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참으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또 거기 3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고 왜 처먹기만 하냐 이거죠.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냐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안 하고 먹기만 하느냐 이거. 여러분은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금식교도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여러 번 했어요. 특별 기도를 할 때, 그럴 때는 아예 먹는 것도 귀찮아. 관심 없어.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일이 너무 급하니까. 그저 물만 마시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관을 구입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다 주신 것처럼 내 손에 그 손이 들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줘요. 그렇게 믿어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믿음이 강해져요. 아,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보고 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나한테 돈을 준 줄 알았대. 돈을 주긴 누가 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뿐이지. 계약을 하고 이제 3개월인가 계약을 했는데 보름 만에 그 엄청난 돈의 반을 이제 먼저 줘야 돼요.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작정 헌금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믿고 기도만 하는데 어쩌면 장로님들도 한 분도 안 해. 그리고 어떡해요? 금식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월요일까지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예요. 아,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는데 좀 오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깬 다음에 보니까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이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눈물을 부수고 세빗장을 걷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는 것. 이야,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네요, 다 됐네요,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주시겠다는 것. 아,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여보, 미음이라도 잡수세요. 오늘 5번 설교를 어떻게 해요? 아, 아니야. 내일 응답 다 될 때까지 난 안 먹어. 그리고 굶고 그냥 5번 설교를 하면서 응답받은 간증을 했더니,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야속한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헌금 작정한 적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아,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강단에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12시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을 때 마감 시간이 가까울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의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로 헌금을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필요한 돈을 주고도 1억 8천인가? 오히려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넘치게 주세요. 모자라게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아예 금식기도 해버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저는 금식기도를 하다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아예 금식 기도하다 죽을 생각하세요. 그냥 금식 기도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라고 아예. 예?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저의 금식기도와 바리새인의 금식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한 주에 두 번씩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겁니다. 마치 장인애들은 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액수가 얼마냐 상관없어요. 헌금하려면 자원해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좀 시키세요. 체면을 채리고 눈치를 보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건 열납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돈이 없을 때 빚 얻어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세요. 아멘? 절대 헌금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아멘? 저는요, 48년 목회를 했는데요, 한 번도 작정시켜 본 적 없어요. 왜? 나래도 그런 헌금은 나는 원치 않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무엇으로 성전 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자원해서. 아멘.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언제나 차고 넘쳤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건 어디 가서나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수용로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 없어.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 넘치는 거야. 모자라는 게.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체면을 유지하라고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불평을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신부가 금식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안 먹어. 그리고 손님들까지 앉아 금식하라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 신랑과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금식은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금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 요 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이때야말로 금식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때, 바로 이런 때야말로 금식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세 번이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감기에 걸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시험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시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시험 당하는 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사람은 시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찬바람이 불면 야 시원해서 좋다 살만 났다 그러고 더 좋아요. 시험도 그래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깁니다.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믿음은 아주 더 강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이렇게 시험이 와도 잘 참고 견디어내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시험 당하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딤으로 이기기만 하면 큰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시험 당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아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잘 참고 견뎠어요.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이렇게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큰 일꾼이 됩니다.
큰 시험이 왔을 때요, 금식을 하면서요, 아예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노릇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가 나게 하시고 아주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서 멸하고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회복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합심해서 회개하며 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원수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멸망해야 될 백성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며 배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장내는 방법은 죽을 각오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아예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하세요. 그냥 죽을 생각하라고요. 안 죽어요. 반드시 응답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위기가 왔을 때 금식기도 하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베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낡은 옷에다가 생베조각해서 꼬매보세요. 그것이 그냥 더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죠. 또 세포두들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술은요 계속 숙성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낡은 옷,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압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해 주신 분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진리요 이것이 새 옷이요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소는 새 가족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누구든지 구원 얻으려고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